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으로 긴 고초를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. 아직도 도시만 복판 소련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. 이에 뒤늦은 그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. 영상으로 보시죠.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복판에 서 있는 마더랜드 동상. 키이우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62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. 그런데 동상의 커다란 방패에서 뭔가를 떼내는 한 무리의 작업자들. 뭐라는 걸까요? 바로 구소련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 문양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선 겁니다. 러시아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.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문으로 적국의 오랜 상징을 교체하게 된 건데요.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오는 24일, 이 자리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삼지창 문양이 대신 자리 잡게 된다네요.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